안녕하세요, 용케입니다. 여러분, 마인크래프트 좋아하시나요?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크리퍼 혹시 아세요? 이번에 제가 만들어 본 것은 마인크래프트의 크리퍼입니다. 제가 만든 크리퍼입니다. 뭐가지 또 돌아가요. 자, 보셨죠?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크리퍼는 뭐가 생각나시죠? 바로 펌 터지는 거죠. 그래서 크리퍼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볼 건데요. 바로 전자레인지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. 과연 이 크리퍼가 버틸 수 있는지 못 버티는지 제가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만약에 버틴다면 이 크리퍼는 행운의 크리퍼이기 때문에 제가 이 크리퍼를 한 분에게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.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밑에 나오는 댓글에다가 가지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하지만 크리퍼를 가지고 싶은 분이 세 분 이상 됐을 때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. 자, 이 크리퍼를 가지고 첫 번째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크리퍼가 과연 전자레인지 다 넣으면은 터질까요? 안 터질까요? 전자레인지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전자레인지에 넣어보겠습니다. 크리퍼야. 크리퍼의 표정 보시나요? 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네요. 안녕. 자, 전자레인지 켜졌고요. 맨 처음에 30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과연 이 크리퍼가 살아남는지 볼게요. 아직까지 괜찮은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. 보정합니다. 어떨까요? 멀쩡한데요? 멀쩡해요. 멀쩡한데요? 별로 뭐 달라진 게 없네요. 어때요? 아직 뭐 1분만 돌려볼까요? 지금 1분 전자레인지 돌려봤는데 멀쩡합니다. 멀쩡하네요.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. 크리퍼가 살아남았어요. 여러분, 이 크리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댓글로 크리퍼를 가지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뭐 간단하죠? 네, 크리퍼로 간단한 실험 해봤는데요, 어떠셨어요? 저는 이 크리퍼가 전자레인지 속에서 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터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. 또 만들어보고 싶으신 거 3D 프린터로, 저는 3D 프린터로 만드는 사람인데요. 3D 프린터로 만들어보고 싶으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드립니다.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하시면 저는 힘이 나니까 많이 구독하기 해주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오는 SNS 별로 한 번씩 해주시고 매일매일이 발전해서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용케! 예! Yeah!